문자 사연들을 좀 간추려서 좀 모아봤습니다. 여러분들의 부동산 그 고민들,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먼저 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들어온 문자 먼저 좀 체크를 할게요. 끝번호 4177님의 문자 먼저 보겠습니다. 시흥 백오 신도시에 있는 한라 비발디 2차 30평형을 분양받았는데요. 팀장님 정만 좀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주셨습니다. 시흥 백오 신도시에 있는 한라 비발디 2차예요. 팀장님 30평형인데 이곳 네.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네, 먼저 이제 시흥하면 백오 신도시 하면 좀 낯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, 이쪽은 이제 시흥 내에서도 이제 그 해안가 쪽으로 형성돼 있는 이제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시흥 내에도 여러 이제 택지 지구들이 한창 지금 준공 중에 있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또 백오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동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드디어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착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개발을 좀 미루셨던, 아니, 그 투자를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또 갖고 있기도 한데요. 지금 기존에는 미리 이제 분양했던 단지들이 조금은 사실 성적이 좀 미흡했었어요. 미흡했었는데,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밀려 여기까지 영향을 간걸 수도 있고, 시흥 내에서도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쪽으로 집중을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지금 최근에는 피가 붙는 상 프리미엄까지 붙는 상황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라 비발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번 달, 아니, 지난달에 입주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. 무려 한 2,800세대, 3,000여 세대가 가까운 대단지입니다. 거기에 지금 현재 매물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빠르게 지금 소진되는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. 그래서 지금 실거주까지 같이 생각하신 투자처시라면 좀잘 해두신 것 같으세요. 잘 해두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좀 긍정적인 성과 이루실 것 같습니다. 또한 바로 위쪽으로 장점이 송도 신도시가 있습니다. 송도 신도시 남단에 위치해 있는 만큼 그 송도의 또 인프라 또한 굉장히 좋거든요. 그것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전망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네. 좋네요. 분양권 받으셔서 혹시나 좀 걱정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, 밝게 또 전망 또 바라봐 주셨습니다. 김지영 팀장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들, 오늘 또 김지영 팀장님과 함께 그 부동산 궁금증까지 풀어가고 있습니다.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런 거좀 궁금했는데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또 연락 주세요. 02638-3917번, 또 정보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역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. 팀장님, 이렇게 부동산 고민 처음으로 풀어보는 거 아닌가요, 저희랑? 네, 이 네. 트렌드 위크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문자 좀, 많이 주시면 그거는 빠짐없이 좀 답변, 방송에서 못하더라도 네.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네. 김지영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, 아주 신선한 것 같습니다.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재미도 느끼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속 시원하게 그 고민들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문자도 한번 그럼 봐볼게요. 끝번호 8138님의 문자 확인하겠습니다. 마곡지구의 오피스텔을 갭 투자로 지난해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.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.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았는데 이걸 또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.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는데요. 팀장님, 지금 마곡지구에는 오피스텔이에요. 이번에 이제 갭 투자로 지금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. 앞으로의 전망 좀 궁금해하시고 또 매도 네네. 타이밍까지도 궁금해하시네요. 네.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의아한 게, 이제 오피스텔은 사실 갭 투자로 하시기보다 수익형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갭 투자로 하셨다는 건 그만큼 좀 작은 돈이 들어가겠다는 건 임대를 전세로 놓으신 것 같으세요. 그리고 타이밍까지 지금, 매도 타이밍까지 궁금하신 걸 보니까 약간의 임대 수익형보다는 이제 차익형으로 좀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. 마곡이 워낙 요즘 뜨거운데요. 지금 오피스텔도 아파트 못지,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좀 많은 인기를 사실 받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프리미엄이 최고, 요즘에는 최근 뭐 3, 4천은 기본으로 좀 올랐다곤 하는데, 그렇다면 지금, 근데 또 수익형이 아니라는 게 임대 사업자도 아직 내지 않으셨다면 이미 이제 오늘이 아마 그 임대사업자 단기, 중기 그 사이에 이제 하실 분들은 미리 하셨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, 아직 내지 않으신 걸 보면 이제 추후에 이제 매수하실 바로 매수하 아그 매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루셨던 것 같은데, 혹시라도 임대사업자를 내야 한다면
장기적으로 준공공 임대, 그러니까 장기 임대를 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매도 타임은 더 좀 멀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되더라도 임대 사업자한테 내셔야 하고, 그건 또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구매하실 때 취등록세 할인율을 받았다면 그거를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, 그런 또 할인받은 취등록세는 없으신 조건이시기 때문에 준공공 임대를 하셔도 좋지만, 만약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셨다면 사업자 내시는 거는 조금 더 보류하셔서, 조금 지금 많이 좀 관심들 갖고 조금 핫한 오피스텔 시장이 핫한 시기에서 좀 빠르게 현재 더 미루지 마시고 매도를 하실 수 있으면, 차익이 났다면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팀장님의 의견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빠르게 문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. 끝번호 2489님의 문자입니다. 투자 목적으로 동대문구 인문동 1구역에 있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24평을 조합원 입주권 구입 예정인데요. 향후 투자성이 궁금합니다.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. 팀장님, 요 부분은 어떻게 또 보세요? 지금 이제 구입 예정이라고 하셨어요. 그러시면 아직 구입을 안 하신 건데, 조금 사실은 들어가기에 조금 늦으신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하지만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은데, 사실 만약에 현장에 가시면 지금 사실상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. 특히 20평대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제 쪽에서도 이제 많이 거래를 좀 해드렸는데, 지금 예전보다 프리미엄도 상당히 많이 올라져 있고, 입주가 지금 올 가을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주가 확정이 됐는데요. 이주를 이제 시작하게 된다면 물건은 더 많이 없어질 것이고, 프리미엄도 지금 1억을 좀 더 넘었어요.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8천, 9천만 원대에도 프리미엄이 있었는데, 지금은 아마 지금 근데 생각해 두신 물건이 있다라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실거주까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하신다면 요거 한 4년 정도 지금 이제 착공하시고 한 4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도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.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좀 많이 검토해 보시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지 않은 것을 찾으신다면 좀 매매해 두셔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